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 3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뭐 그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저희도 일단 좀 이따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좀 간략하게 워낙 좀 관심사니까요. 네. 아, 미국 주식시장이 물론 뭐 어제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게 꼭 미국 증시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또 월요일 날 퉁치면 거의 뭐 부분적으로 플러스 나거나 뭐 마이너스 나거나 똔똔이라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악재만 반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의 향배가 중요해 보이는 거는 와, 어쩌면 이제 진짜 고점 짓고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다 있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이 정말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의 상승세를 만약에 마감하고 하락 전환했다. 그 사이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이 그걸 박차고 올라간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고점 형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더 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 네. 다행히 S&P가 1.05% 올랐고요. 다우도 0.92% 올랐습니다. 1%. 지금 차트 나오는데 예년하고 좀 다르죠. 쭉 빠져가지고 그냥 종가 무렵에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조금 탈피를 했습니다. 이제 빨갛게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건 이제 한국식으로. 시스템으로 네. 저렇게 해놨네요. 저게 보기가 더 좋네. 벌금이. 그죠? 근데 어쨌든 어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네. 1.25% 올라서 14,43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언제 그 힘들다고 그랬습니까? 금리가 오를 때 힘들다고 그렇죠. 그 교과서처럼 얘기를 네. 해드렸는데 어제 장기 국채 금리가요 다시 크게 올랐거든요. 1.48 정도로 시작했던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1.53까지 올랐거든요. 단기 고점이 지난번에 1.56 아닙니까? 네. 이제 그 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술주가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 맵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어제는 그 맵을 열었을 때 네. 전혀 반대 상황이었죠. 네. 페이스북 5% 빠졌습니다. 구글 2%입니다. 애플도 2.몇%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점. 근데 완전히 반대버렸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의 반등이 낙폭에 비하면 반도 안 되죠. 어제 또 텔레비전에 내부자가 나와서 페이스북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정보 뭐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그런 걸 다 자기네 이제 자원으로 썼다 뭐 이런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 이상 반등하고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넷플릭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페북은 약간 좀 악재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드릴 텐데 그래서 사실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어제는 그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질 때 기술주가 빠졌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요일 월요일 다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1.56에서 1.4 몇으로 빠졌으니까 그때 기술주가 빠졌단 말이죠. 네네. 근데 기술주가 어제는 크게 올랐는데 비교적 크게 올랐는데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어제 오건영 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리 자체보다 이제 아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교과서적인 어떤 논리 구조 상관관계가 깨질 때 추세가 훨씬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네.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류의 어떤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그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넷플릭스가 다시 넷플릭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왜요? 오플릭스로. 오징어 때문에? 아, 오징어 때문에 5%나 올랐잖아. 5.21. 예. 애플이 1.41. 엔비디아도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3.64.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각각 1.99, 1.76. 아마존 역시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기술주의 매도가 몰린 것은 UBS의 마크 해펠이라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기인한 것인데 사실은 그 논리 구조는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부족과 미의회 재정난 투자심 재정난이라든지 이게 뭐 국가 부도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사실은 네. 이런 우려는 과장됐거나 곧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저는 이거는 찬성합니다. 미국이 부도 나겠어요? 부도는 안 나겠죠. 미국 의회에서 미국 국가 이 파탄 나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사실 매년 있어왔던 그런 이제 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연 미국의 경기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 시장이 다시 갈 거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압도하는 즉 그건 뭐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네네네.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주가는 더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하우건이라는 분이에요. 프랜시스 하우건이라는 분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저 자료들을 어린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자원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의 어떤 반응이 이런 겁니다. 하우겐이라는 사람은 2년 정도, 2년도 채 일하지 않았고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결정권이 있는 회의에도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고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폭로를 할 만큼 알고 어떤, 있지 못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고용이 된 게 선거 방에 이런 거 제지한다고 그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이게 어느 정도로 그 페이스북에 정말 내부 정보를 이 하려면 정말 거기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진짜 내부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객관적인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먹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5% 빠진 데다가 또 어제 인스타 불통이니 뭐 이런 악재가 네, 겹쳤기 네. 때문에 자율 반등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페이스북은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4월에 이미 사임한 상태고 현재는 내부자는 아닙니다. 네. 이 하우겐이라는 분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계속 강세가 되면서 예를 들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지 대본에너지 이런 게 다 셰일 업체들이죠. 3%대 상승을 했고요. 금리가 올랐다는 말씀 드렸는데 당연히 금융주가 이제 오릅니다. 골드만삭스가 3% 이상, 제피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2%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변동성은 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내립니다. 그죠? 2% 올랐다가 1.몇% 네. 2% 내렸다가 1.몇% 올랐다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신흥국 자산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서 그냥 뭐라 그랬죠? 이 스프가 뜨뜨미지근한 거. 증시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이 변동성 빅스가 이제 커지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오르든 내리든 그 등폭 낙폭을 좀 줄여주는 게 우리 시장의 안정화에는 네. 도움이 될 텐데 한참 뭐 0.1 뭐 0.04 뭐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던 때가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우리 좋아요. 그때가 물론 뭐 미국 시장이 3%씩 계속 오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막 1% 2%씩 쭉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결코 한국 시장에는 좋은 건 도움이 아니다.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이제 이게 뭔가 불안한데 네네네. 그러면 그 변동성 구간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되는 빼고. 자산, 안전 자산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신흥국 장세에는 좋지 않아요. 네.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전날보다 0.2% 오른 93.96. 많이 올랐네요. 94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94가 되는 그런 상황도. 유가는 뭐 대체로 계속해서 이제 강세가 유지됐는데 1.88
4%가 오른 79.08. 이것도 80달러 목전까지 네.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받고 금리는 그걸 반영해서 올랐는데 기술주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결국 3천이 또 무너졌고 네. 참 아, 우리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굉장히 하여튼 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몇 분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저도 했어요. 근데 아,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약해요? 미국 시장보다 훨씬 약한데요. 에, 수급상 더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 이제, 에, 네. 에, 지난주 내내 제가 금융위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도 경제부총리도 금융위원장도 한국은행 총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금통위였는데 거기서 금리 또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금,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기관인 금감원도 증권사한테 전화들 한다는 거잖아요. 신용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 이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 네, 또 네. B2연끌에 대한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 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한두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신용 에, 반대매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출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용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네. 물건을 팔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저게 있죠. 에, 이제 10월 11월로 이제 가면 에, 10억. 아, 양도세. 네, 양도세. 예. 이제 그게 또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 단에서 수급은 굉장히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악재가 터졌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던데 이게 뭐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 네. 병목 현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코미스라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PC, 항공, 우주, 자동차 배터리 소재로 쓰인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그네슘. 네, 이게 네. 네, 이번 달 1일에 톤당 8,250달러를 기록했는데 2007년 이후로 최고치랍니다. 네, 7월에 이게 3,000달러였대요. 네. 근데 지금 10월 1일 날 8,200달러니까 7월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뭐 250% 뭐 얼마 이렇게 오른 거죠.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아. 여기가 감산 때는 감산 혹은 생산 중지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데 전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가 지금 중국 심각하게 네, 심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반도체 제조와 각종 기계류에 텅스텐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에, 중국산이 85%인데 텅스텐 카바이드의 국제거래 가격이라는 게 에, 10월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9 25센트인데 1년 사이에 에, $40 25센트로 37%나 올랐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규소 이거 진짜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에, 지난 아, 이달 4일까지 석 달 동안 톤당 아, 14,408위안에서 6만 833위안 무려 322%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뭐 이 자료를 보면 황린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의 전력난하고 관련이 있고 중국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이 추세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이걸 사서 원료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체에도 상당히 압력을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도 뭐 사진을 보니까 중국의 어떤 도시에 뭐랍니까 가로등이 다 꺼져 있는 그런 아, 그런 것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조치들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고 또 내심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 보는 것 같아요. 전력 핑계로 야 너네들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이런 광물 자원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시위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건 뭐 상상력입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27년 된 영월의 폐광까지 다시
가동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상동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아, 그 네. 통스텐 뭐 이런 거. 네. 아. 그런데 이제 야 거기 좀 남지 않았냐?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아, 하도 가격이 네. 오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문을 닫아놨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파면 되겠네. 이런 정도까지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희토류 같은 것들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첨단의 어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더 갈등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원재료, 광물 이런 것들로 아마 크게 갈등이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게 조금 심상치 않게는 보이고 그게 또 반도체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또 역시 그 중국의 전력난 관련된 소식인 것 같은데 호주랑 인연 끊었다가 뭐 다시. 광물 원재료 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석탄 수입을 네.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한 게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호주가 이거 이제 완패다. 네, 실제로 이제 호주에서 석탄 사가는 나라가 뭐 중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중국이 압도적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판세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호주가 약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조 한 3천억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수출이 제로, 대중국향 수출이 제로까지 되니까 네. 호주의 손실은 뭐 그래 호주 쪽에 보면 석탄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랍스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랍스타요? 네. 만든다기보다 많이 수출한다. 이제 수출하는데 네. 중국에서 대부분 많이 사가거든요. 랍스타 그 어장 그 어부들이 거의 아 지금 개점 휴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와 중국 간의 어떤 교육이 스톱이 돼 있는 상태. 다른 교육들 다 스톱이군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본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에도 사오고 뭐 인접 국가에 사오는데 양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호주는 그냥 노총각이냐 막 긁어내면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 호주산 석탄을 다시 하역하는 모습이 이제 찍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국제 선박 중개회사 브레마 ACM에 따르면은 중국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서 석탄 45만 톤이 하역이 됐는데 이게 호주산 석탄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선박 다섯 척에 싣고 있던 호주산 석탄 38만 3천 톤을 중국에 내렸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그 통관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허가했다는 거죠. 이 수입업자가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 이거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전력난이 왔고 전력난의 문제에서 이제 석탄의 수입의 재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그런 증거 사진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올수록 네. 중국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만은 없으면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아 중국 정부의 갈 길은 하나겠구나. 석탄, 석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중국을 지향해야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풍력? 수력 뭐 원자력 수력 원자력 아, 뭐 원자력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천연 네, 네.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기조를 갖고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한꺼번에 해봤습니다. 네, 자 호주의 석탄이 다시 하역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뉴스 3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또 우리 시장 네.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